자, 이번 시간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이번 주 360페이지에 적중 심한 문제입니다. 1번 보시면 갑은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등기관리증,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 및 위임증을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두었다. 그러면 이전 등기할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뒀으니까 이행 제공이 일단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잔금 지급일에 을이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갑은 을에게 매매 잔대금에 대한 지연 손해를 지불 구하는 두 번이나 나가네. 사안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죠? 자,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니까 쌍방의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니까 1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2번도 맞는 지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인데, 이러한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계속돼야 되니까 3번이 계속될 필요는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먼저 3번이 되는 거죠. 4번. 만약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다면 동시 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므로 이행 지체가 되지 않고요. 5번은 우리 판례가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기 위한 요건인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먼저 3번이죠. 2번입니다. A는 자신의 소유 가옥을 B에게 매도하고 인도는 1개월 후인 10월 30일에 하기로 했다. 그런데 A는 자신이 이사할 집이 비워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B의 잔금 제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된 날짜에 명도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자기가 이사 가야 될 집이 비워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도를 안 하고 있어요. 이행 지체일까요? 이행 불능일까요? 이거는 명백히 이행 지체입니다.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따라서 이행 지체니까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5번. B는 10월 30일이 경과하면 바로 해제할 수 있다는 질문이 X가 되는 거죠. 자, 3번 문제입니다. 갑과 을은 2000년 5월 1일 그들이 공유하는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매매 계약을 대금 1억 원으로 하며 계약금은 1000만 원을 하고 중도금은 4000만 원을 2000년 5월 20일 지급하며 잔금 5000만 원은 2000년 6월 10일 등기 이전 서류 교부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 내용을 체결하고 즉시 계약금을 받았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이죠. 자, 2번을 보시면, 자, 상대방에게 동시 이행 항변권이 인정이 된다면, 채무 불이행, 이행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3번. 병이 중도금 중 3천만 원만 지급한 채 잔대금 지급일이 지나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갑과 을은 등기 이전에 관한 이행의 제공이 없이 X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그러면 지금 3천만 원 중에 못준 1천만 원과 나머지 잔금은 이전 등기 서류 교부와 동시 이행 관계고요. 따라서 요 매수인인 을에게 동시 이행 항변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이행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을은 갑과 을은 등기 이전에 관한 이행의 제공 없이 중도금 잔액 및 잔금의 지급을 상당한 기간 내에 지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제3자 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1번입니다. 자, 우리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할수 없죠? 대항할 수 없죠? 따라서 1번. 갑은 을의 기망에 빠져 을로부터 A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가로
1억 원을 직접 제3자 병에게 지급할 채무를 부담했어요. 그러면 사기를 당한 가업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지만 수익자인 병은 사기를 이유로 뭐할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병이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한후 갑이 을의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했다면 정당한 것이고요. 이때 병은 보호 대상으로서 보호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갑은 그 취소로 선의의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지문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자, 2번입니다. 갑이 을에게 주택을 매도와 그 소유권 이전 등을 격려하여 주었으나까지 끊어볼게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해제로부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항상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등기까지 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했어야 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등기하지 않은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해제로서 해제로부터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해제가 등장하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 임대인이 매수인이 등기까지 했는지 등기를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버릇을 가지셔야 되고, 따라서 문제에서 갑이 을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줬죠. 그러면 을은 이전 등기까지 한 매수인이고 이전 등기까지 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해제로부터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계속 보시면 잔금을 받지 못하여 매매 계약을 해제하였고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었는데 병이 위 매매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을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대항력을 취득했다면 병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제3자로서 보호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병이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에 의한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압류하였는데 그 을이 갑의 대금 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제하였더라도 병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보호된다. X입니다. 자, 만약에 병이 갑의 소유권을 갑의 매매 목적물을 압류했다면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죄송합니다. 목적물을 압류했다면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병이 압류한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채권을 압류한 거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해제에 있어서 채권의 양수인 채권을 압류하거나 압류한 사람은 당사자적 지위가 승계됐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을 압류했기 때문에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고요. 따라서 3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은 대표권 제한인데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5번도 시험 범위 아닙니다. 4번, 5번 시험 쓰지 마시고 특히 요 2번 해제로부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제3자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등기까지 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고 등기하지 않은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죠. 1번. 다음 중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거죠. 자, 채무불이행은 뭔가요?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거죠. 따라서 이행불능,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어야 채무불이행이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4번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권과 손해권, 손해배상청구권이 답이 되는 거죠. 32번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주 틀린 거죠. 자, 우리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이자를 붙입니다. 합의 해제, 해제 계약은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를 붙이지는 않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따라서 5번. 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할 의무가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33번입니다. 합의 해제에 관한 설명은 틀린 거죠. 자, 일단 우리가 합의 해제, 해제 계약은 민법 규정에 적용되질 않아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없더라도 쌍방간의 합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고, 또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이자를 붙이지 않고요. 또 합의 해제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별도로 추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합의 해제 시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예요. 근데 이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합의 해제에 대해서도 제3자 보호 규정만은 적용이 된다예요. 자,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자, 합의 해제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므로 민법의 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자 붙이지 않고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3자 보호 규정만은 합의 해제에도 적용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4번이죠.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해제에 있어서 제3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됐다면 이 사람은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제3자로서 보호받게 됩니다. 다만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면 선의인 경우에만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고요. 악의인 경우에는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4번.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에 기초하여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죠. 그러면 이 사람은 해제 후에 제3자니까 선이어야지만 보호가 되고 악이면 보호받을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그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해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35번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3번을 보시면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이것도 해제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건데 따로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최고할 필요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고요. 또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기다릴 필요 없이 해제할 수가 있고요. 또 상대방의 동시이행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죠.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행 지체라 하더라도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해제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이행불능이죠. 할수 없어서 못하게 된 경우에도 최고할 필요도 없고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도 없고요.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 없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따라서 3번. 매도인이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매대금의 변제 제공, 채무 이행 불능을 이유로 해지하기 위해서는 이행 제공이 필요하다. 이행 제공을 하여야 한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36번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자, 일단 우리가 채무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이행기가 도래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정기행위죠.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채무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해진 기간 내 이행을 해야 의미가 있는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최고지, 해제한다고는 의사는 표시를 해야 되므로 4번,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에서, 이게 정기행위죠.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 의사 표시가 없더라도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은 X죠. 최고할 필요는 없지만 해제한다고는 해야 되는 거죠. 37번이죠.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채무 불이익 아닙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불이익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38번. 이행 지출에는 계약 후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자, 일단 우리가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제 또는 해지를 해야 됩니다. 불가피성이죠. 4번. 당사자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전원에게 해야 되니까 계약의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X고요. 또 하나 추가지 기억하고 추가로 기억할 것이 뭡니까? 그 여러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 해지권이 소멸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더 이상 해제할 수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39번입니다. 계약 해제 소급표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자죠. 자, 그 계약 목적물을 압류한 사람은 제3자.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을 압류한 사람은 제3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2번 계약 해제 전 해제 대상인 계약상 채권 자체를 압류, 압류 전부한 채권자는 제3자가 아닌데, 3번 해제 대상 매매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 명의로 이정된 뭘요? 부동산을 압류 안유한 사람 뭐죠? 제3자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압류 집행한 압류 채권자는 제3자고, 따라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1번도 마찬가지죠. 처분금지 가처분을 어디에 대해서요? 채권에 대해서 처분금지 받은 거죠? 제3자가 아니에요. 4번 조심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주택을 임대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입니다. 그런데 이 매수인이 임대 권한을 부여받았지 등기했다는 말은 없는 거죠. 등기하지 않은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고, 특히 대항력권을 갖추지 않았다면 따질 필요 없이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해제 대상 매매 계약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어요. 자, 등기를 안 했다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는 없죠. 따라서 제3자에 해당하는 자는 3번 하나만 제3자에 해당하는 거죠. 40번입니다. 갑소의 X토지에 을소의 Y주택에 대한 교환 계약에 따라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맞춰진 후그 계약이 해제되었다. 계약 해제 소급으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죠. 1번. 이전 등기 받은 사람. 그죠? 니은번. 계약 해제 전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해요. 그죠? 매수했죠? 다죠? 그에 관한 소유권 이전 총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매매 계약을 하고 가등기를 했다면 제3자인 거죠. 디귿번. 계약 해제 전 갑으로부터 Y주택 임차했어요. 그럼 갑이 이전 등기를 했나요? 자, 문제에서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대요. 그러면 이전 등기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했으니까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가 있겠죠. 1번이 답이에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생선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 생선을 다시 산 사람은 제3자겠죠. 생선에 대해서 매매 계약했는데 옆에 있는 꼴뚜기를 산 아줌마는 제3자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교환의 대상은 X토지입니다. X토지를 다시 산 사람은 제3자겠지만 그 X토지에 있는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제3자가 아닌 거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1번입니다. 계약 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르래요. 기억, 계약상 채권 양수하거나 가처분받은 사람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닙니다. 그죠? 니은번, 매매 계약의 해제 전에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된 뭘요? 부동산을 압류한 사람은 제3자겠죠. 1번, 채권 자체를 압류한 사람도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에요. 답은 뭐죠? 3번. 이제 구별하실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42번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번이 답이죠? 합의 해지로 돌려줄 돈이 금전이더라도 이자를 붙이지는 않죠. 43번. 합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3번이 답이죠? 합의 해지로 반환해야 될 것이 금전인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반복적이네. 44번.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요거죠. 상대방이 불이행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으므로 2번,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더라도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계약 총칙 끝났고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계약법 강론으로 가죠. 이제 거의 다 끝났죠, 그죠? 계약법 강론 끝나게 되면 이제 뭐가 남습니까? 민사특별법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문제집 강의도 거의 끝나가는 것 같네요. 자,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